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 카드는 GeForce GTX.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언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스냅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을 요청하신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웨어 중에 마더보드와 그래픽 카드를 변경하셨고요. 케이스까지 변경을 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케이스에 커스텀 순행이 꾸며져 있었는데 그 순행 시스템은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사이오닉에서 커스텀 순행 빌드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도 커스텀 순행 PC였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에서 알루미늄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에 부식이 생겨서 이번에 시스템을 교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모두 저희 사이오닉에서 교체를 하셨습니다. 커스텀 순행을 구성하실 때는 모두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부식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직접 커스텀 순행 빌드가 어렵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8700K가 적용되었습니다. 8700K면 아직까지 무난하게 현역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CPU를 그대로 적용했고요. 추후에 9세대 CPU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기가바이트의 Z390 어로스 마스터 제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CPU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리 마더보드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의 GeForce GTX 1080 Ti 어로스 엑스트림 워터블럭 모델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것 같은 중고 매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시스템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RGB 제품이고요.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케이스는 리안리 PC511 다이나믹 블랙 제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커스텀 순행 PC는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까지 모두 커스텀 순행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에 360mm 라디에이터, 두께는 45T의 고성능 라디에이터가 적용되어서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으로 냉각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펌프에서 나온 물이 그래픽 카드, CPU,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가 장착이 되었고요.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게 보통은 블랙과 실버 조합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스템은 블랙과 골드 조합입니다. 사이오닉의 전매 특허인 3차원 동감 밴딩을 이용해서 모든 배관을 구성해드렸고요. 블랙과 골드 조합에 맞게 모든 배관은 금도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슬리빙 케이블 색상은 고객님께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 특별한 색상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블랙과 퍼플 조합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 사이오닉에서 커스텀 순행 빌드를 하신다면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적용된 6개의 냉각 팬, 그리고 CPU 워터블럭, 펌프, 인디케이터, 그리고 그래픽카드 하단에 추가로 매립해드린 LED까지 모두 ARGB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 색상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스템처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PC도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으로 꾸며드릴 수 있으니까요. 커스텀 순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순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오닉에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